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종류는 그랩 스타트와 크라우칭 스타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타트 블럭이 크라우칭으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랩 스타트보다는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라우칭 스타트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발끝에 앉아 팔을 뻗어 팔꿈치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스트립 라인을 유지하며 손끝부터 입수해주세요. 손끝부터 상체, 몸통이 물속에 들어오면 발바닥으로 벽을 밀어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스타트를 시작하는 동시에 스트립 라인을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상에서처럼 손을 앞으로 두고 있다가 출발 소리에 맞춰 스트립 라인을 만들며 입수합니다. 상체는 똑같이 스트립 라인을 미리 만들어주고 다리 포지션만 바꿔줄게요. 데크에 있는 다리는 1번, 무릎이 닿아있는 다리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번 다리의 발가락은 데크에 걸어주고 뒤에 있는 2번 다리의 무릎은 불편할 수 있으니 킥판 위에 두겠습니다. 입수할 곳을 확인한 뒤 팔꿈치로 머리를 감싸 스트립 라인을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세게 점프하려 하기보다는 바닥을 밀어내듯이 다리를 펴며 입수해줍니다. 이번에는 입수할 곳을 확인하고 바닥을 밀어내듯 살짝 일어납니다. 상체 스트립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이전 동작과는 다르게 입수할 때 발끝으로 힘을 줘서 밀어냅니다. 점프를 뛰려고 하면 배치기를 할 수 있으니 걸어놓은 발로 데크를 밀듯이 입수해주세요. 이제 동작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들어갈 곳을 확인한 뒤 팔을 입수하는 방향으로 뻗어내는 동시에 두 다리로 힘껏 밀어내주세요. 허벅지와 복부는 가까울 만큼 붙여주고 출발 소리와 함께 들어갈 곳을 한번 확인한 뒤 뒤에 다리가 펴지는 동시에 앞으로 달려나가듯 빠르게 팔을 펴 스트립 라인을 만들어주면 무게중심이 발을 걸고 있는 다리로 모이게 되겠고 이때 다리로 강하게 블럭을 밀어 스타트해줍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는 평평한 곳보다 경사진 곳이 자세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크라우칭 스타트의 장점으로는 스타트의 안정성, 빠른 반응 속도, 빠른 입수 동작 등이 있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아이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